버스 요금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행복 택시가 오늘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행복 택시가 처음 운행한 시골 마을을 김영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한 대가 겨우 다니는 좁은 길을 굽이굽이 돌아 도착한 봉천 마을. 이곳에 51년째 사는 이영자 할머니가 전화로 택시를 부릅니다. 여기 윤리인데요. 행복 택시죠? 빨리 좀 오셔야 되겠어요. 정방 빨리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을에서 읍내까지 택시 요금은 19,700원. 그런데 할머니 부부가 낸 돈은 버스 요금인 1,300원씩. 나머지는 충청북도와 군청에서 택시에 보전해 줍니다. 40분, 1시간씩 걸렸었어요. 그러면 올라가다가도 몇 번씩 쉬어서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엄청 반갑고 좋습니다. 충북에 처음 도입된 행복 택시가 청주와 증평 등 7개 시군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요금은 시군 상황에 맞춰 100원에서 1,3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 하반기 시골 마을 행복 택시가 시범 운행되는 지역은 도내 11개 시군 100여 개 마을로 주민 6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올 연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2017년까지 184개 마을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100개 마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문제점을 저 발굴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내년 뒤에 150개 마을, 그다음에 17년도부터 약 200개 마을을 갖다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복 택시가 농촌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